start your computations. Good morning. I'm doing fine. Thanks for asking.11시 23분이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오리엔테이션 미팅은 다 끝났어요. 아마존에서 오퍼튜니티 메일이 왔어요.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취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면 알만한 핸드쉐이크라는 사이트인데요. 이 핸드쉐이크에서는 학교를 통해서 잡 오퍼튜니티가 들어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뭐 아마존 리크루터, 코스트코 리크루터가 유컨이라는 학교의 학생들 연결을 하기 위해서 쓰는 플랫폼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핸드쉐이크 쓰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. 왜냐면 이 핸드쉐이크는 학교를 통해서 들어온 오퍼튜니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핸드쉐이크를 통해서 어플라이 했을 때 뭔가 인터뷰를 보자는 피드백이 그나마 굉장히 그 경우의 수가 높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학교 핸드쉐이크를 이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를 추천합니다. 핸드쉐이크의 단점은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이 잘 안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. 왜냐면 직책이 다양하거나 막 다양한 회사가 오진 않아요. 하지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 핸드쉐이크에서 리크루터 담당자가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낸 거예요. 이런 자가 포지션이 있는데 네가 좀 적절한 것 같으니까 한번 어플라이 해봐라. 이러면 이제 인터뷰 기회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이 리크루터한테 메시지를 받은 거잖아요. 그거는 리크루터가 제 레즈메를 봤을 때 아, 이 사람은 이 아마존 이 포지션에 인터뷰 볼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으면 인터뷰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. 되든 안 되든 한 번이라도 풀타임 인터뷰 경험을 쌓기 위해서 모두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. 시험을 보라고 링크가 왔어요. 5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못할 것 같고 좀 남겨놨다가 주말에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요. 이제 일할 때 쓰는 랩탑이 왔습니다. 굉장히 컨피덴셜한 게 많기 때문에 일할 때는 이 랩탑만 써야 합니다. 오랜만에 맥도날드를 먹습니다. 미국 가면 맥도날드 많이 먹을 것 같잖아요. 근데 저희 집에서 맥도날드 가려면 왕복 1시간이 걸려요. 걸어갔다 오면. 아, 맛있다. 알겠어. 테라다인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뭐 연결이 되어 있어서 테라다인 안에 있는 내부의 그 시스템들은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거를 쓴다고 해요. 저는 이 파워 BI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일주일 정도 파워 BI를 어떻게 쓰는지 트레이닝을 시켜준다고 해요. 근데 뭐 트레이닝 하기 전에 제가 이런 코스 같은 걸 같이 들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유데미에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금요일이고요. 저녁부터 미팅 스케줄 메일이 쭉쭉쭉 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방금 미팅이 끝났고요. 8시 반 미팅이었어요. 8시 반에서 지금 9시 반이어서 1시간 정도 미팅했고 그 다음에 12시에 또 미팅 있고 2시에 미팅 있고 4시에 미팅 있어요. 이게 미팅이 그냥 우리 부서에만 미팅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를 맡았는데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부서들이 서로 여태까지 뭘 해왔고 일주일 동안 디벨롭한 거 저희 팀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. 대부분 제가 참여하는 미팅은 저한테 막 발언권이라던가 이런 거는 오픈돼 있어요.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해.
너의 생각은 어때?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제 의견을 말하면 다들 좋아해 주시고 제 의견을 반영을 해주세요. 그런 점은 좀 재밌고, 근데 대부분은 이제 1시간 미팅을 하면 거의 한 55분은 제가 듣는 입장이어서 약간 수업 듣는 느낌이에요.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, 그다음에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못 알아듣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보여드릴 순 없고, 오늘도 미팅 서머라이징입니다.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는 미팅 노트를 지금 쓰고 있어요. 매 미팅 할 때마다 우리가 뭐 있는지 그런 거를, 그냥 제가 약간 이런 미팅 노트 쓰는 걸 좋아해요. 저는 매 회의 때마다 이렇게 미팅 노트 남겨가지고 팀원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방금 매니저와 미팅이 끝났기 때문에 미팅 때 얘기했을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 있잖아요. 이렇게 정리해서 저희 사수한테 보내드릴 겁니다. 오늘 미팅 너무 고마웠다고 하고, 저는 지금 저희 팀원들이 진짜 다 너무 좋아요. 제가 말하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반영을 해주시거든요. 네, 저는 미팅 노트를 하고 12시에 미팅을 다시 조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Take me to places I've never been. You do things that make me a better man. And bus stops they turn. 네, 드디어 이번 주 모든 미팅이 다 끝났습니다. 5시 퇴근이니까 저는 이미 퇴근을 했습니다. 일주일 동안 되게 루즈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되게 힘든 거 보고 다음 주부터 계속 이렇게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에 약간은 우울해지는 날입니다.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할 예정입니다. 이거는 핸드폰 거치대. 이거는 랩탑 스탠드입니다. 제가 일주일 동안 인턴을 하다 보니까 책상 앞에 계속 앉아있고, 그다음에 한 시간 동안 막 회의에 계속 집중하고, 또 잠시 쉬었다가 또 한 시간 동안 회의 집중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랩탑 스탠드를 이제야 샀습니다. 약간 일할 때는 장비빨이 있잖아요. 아마존에서 다 구입을 했고, 핸드폰 스탠드도 왜 필요했냐면 컴퓨터 접속을 안 했을 때 저희 직장 상사분들이 메일을 보내는 게 핸드폰 알람으로 가장 먼저 떠요. 그래가지고 그거 좀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폰 스탠드를 샀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또 맞다. 메일 노티피케이션 오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. 이렇게 장비 요거 하나 샀고요. 이거 10불? 10불 정도 했어요. 8불인가? 랩탑 스탠드입니다. 코로나 시대에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주식회사였으면 이거 많이 주식 사놨어야 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. 아마존에서는 여기가 유명하더라고요. 랩탑 스탠드 여기서 샀다 그러거든요. 여기가 저렴해요. 23불짜리도 있고 32불짜리도 있고. 저는 근데 조금 더 비싼 걸 산 게, 이거는 이제 높낮이가 조절이 돼요. 좀 저렴한 거는 높낮이가 조절이 안 돼. 이런 식으로 랩탑을 놓을 수가 있어요. 다른 거는 각도 조절이 안 되고 딱 일정 각도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10불 더 써서, 만 원 더 써서 좀 좋은 거 샀어요. 이런 식으로 화면을 이렇게 밑으로 안 보고 위로 볼 수 있게. 현실은 이런 일이 없어요. 현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Yes, okay, that's perfect, that's great 이것만 하고 있어. 커리어 원 됐어. 완벽해. 이제 장비도 다 채워졌으니까 일 열심히 할 거예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
talking about the same shit. I'm lonely, but not lonely when I'm wasted. I don't wanna go home, even if I'm always on the phone. All these people I don't even know, but I got nowhere to go. And you know I'm always fucking broke. It's better than being alone. I don't wanna.